자, 오늘은 우리 새신 온교우 영성 수련회이면서 지금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선물이 가고 있습니다. 기도노트. 네. 여러분들 매일같이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나, 어떻게 생각하나 하는 걸 기록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저희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민족으로서도 대단히 중요한 날입니다. 36년 일본 식민지의 지배를 뚫고 하나님께서 해방과 강복을 허락하신 날입니다. 우리 민족으로서는 새 출발하는 날이었죠. 이번 광복절이 77주년인데 77주년을 기념해서 우리나라 국영방송인 KBS가 지난 주일 저녁부터 우리의 얼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계 각국에 있는 유명 도서관들 속에 묻혀있는 한국 관련 자료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방송을 했는데 이번 광복절 저녁에는 그거를 흑백을 칼라로 최신 기술로 그냥 대충 색깔을 입히는 게 아니고 원래 색 그대로를 재현하는 그런 방송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우리 새신교회 방송실에서 이 1시간짜리 프로그램에 액기스를 뽑아서 10분짜리로 만들고 자막을 입히고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945년 해방이 있기까지 우리 민족은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는 우리 한민족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억압을 견디지를 못하고 자유를 찾아서 해방을 찾아서 어떤 상황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런 것이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내는 정말 위대한 민족이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런저런 기후환경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세계를 이끌 충분한 자격과 경험과 경륜을 갖춘 민족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게 공영방송에서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저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활동은 사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와이 이민도 우리 감리교 존스 선교사가 처음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하와이에서 그 사탕수수 재배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더운 여름에 그걸 하면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은 것도 교회가 모았어요. 그리고 교회가 독립운동의 하와이 독립운동의 기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의 또 길림성에 선교사로 파송됐던 수많은 우리 서울의 선교사들이 가서 독립운동군들을 양성을 했습니다. 유일한 박사 나왔는데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미주 지역의 모든 활동에 교회가 깊숙이 개입돼 있고 46년 광복 1주년 기념연설을 하셨던 김구 선생님, 백범 김구 선생님은 우리 감리교 청년회 출신입니다. 그리고 남한 과도입법의회, 뭐 아마 재연의회로 가기 전에 우리 남한의 국회를 만든 건데 저때 의장을 하셨던 아까 우리의 손으로 뭐 했던 그분은 김규식 선생님인데 세문안교회 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곳에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 성서의 말씀 이것들이 다 배경이 돼서 위대한 강복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온교우 영성수련회로 모여서 준비합니다만 오늘 우리들이 올해 주제로 내건 것은 새 시대, 새 교회, 새 사명입니다. 이걸 준비하고 진행해 오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라는 걸 만드셨을까 하는 것을 계속 깊이 묵상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나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잖아요. 근데 왜 굳이 교회가 필요하셨을까? 그냥 하나님 앞에 사람이 서면 되는 건데 사도행전을 비롯해서 교회가 이루어진 역사를 한번 쭉 묵상해 보면 저는 두 가지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각 개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이거를 함께 나누어라,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너희들이 받은 그 구원의 감동, 그것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어라, 그걸 전해주는 사명을 지닌 공동체가 필요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성령을 주셨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어떤 거냐,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 거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예수님은 교회를 만드신 적이 없으시니까 교회를 만드신 1차적인 공은 사도 바울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우리가 봉독한 에베소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에 아주 짧은 구절에 아주 핵심적으로 아주 선명하게 그렇게 기록해 넣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은 22절 말씀이에요.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게 교회의 3요소입니다. 요약할게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뭐니 뭐니 해도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뜻 맞아서 모인다고 그게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 아니면 교회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모퉁이 돌, 과거에는 집을 지을 때 모퉁이 돌을 세우고 거기에서 90도로 가면 사각형 집, 또 뭐 조금 더 벌어지면 오각형 집, 또 더 벌어지면 팔각형 집,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역사예요. 이게 모퉁이 돌입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신약과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교회,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는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고 교인은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수 안에 있지 않은 교회가 있냐, 예수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냐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르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세상의 욕망에 허우적대면서 이끌려가는 교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을 중국어 성경은 카오 예수, 예수님께 의지해서 이런 표현으로 씁니다. 오늘 우리 새신교회는 예수님께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오늘 여러분은 세상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진지하게 성찰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 의지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 또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원칙은 함께입니다. 함께. 이 함께라고 하는 말을 바울은 건물이 연결되는 걸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연결이라고 하는 거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과 차별이 아주 너무너무 심할 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퉁이,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연결되어서 이루는 공동체다. 세상에서 출신 성분이 어떠하든, 세상에서의 생각이 어떠하든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로 연결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원칙은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지어져 가느니라 뭡니까? 아직 완성되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미완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었으면 완벽해야 되는데 어쩐지 교회 안에 들어와 보면 싸우는 사람도 있고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도 있고 공연이 미워지는 사람도 있고 교회가 하는 일이 다 올바로 보이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서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불완전하다 이야기하지 않고 지어져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냐면 지금은 미완성이지만,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언젠가는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교회로, 완성된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하고 발전할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주는 거예요.
지어져 가느니라. 이건 우리 종교개혁 시기에 개신교 종교개혁 운동을 했던 개신교의 창시자들 루터나 캘빈이나 웨슬리나 한결같이 주장했던 이야기예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뜻입니다. 샘페르, 언제나라는 뜻입니다. 레포르만다, 갱신한다는 뜻입니다. 에클레시아, 샘페르, 레포르만다. 교회는 언제든지 변화되어야 되고 발전해야 되고 새로워져야 된다. 그게 우리 개신교회의 모토예요. 우리는 완전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자랑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좋은 교회를 위해서, 더 완전한 교회를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갱신하는 교회, 늘 새로운 교회가 되는 것, 그게 우리가 목표하는 새 교회입니다. 새 신교회는 늘 새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모퉁이돌,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건물처럼 하나로 연결, 그리고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함께 전진하면서 완전을 지향해 나가는 것, 그게 교회의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연결이 중요하다는 것, 유대가 중요하고 연대가 중요하고 함께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영국의 어떤 인류학자가 인류가 행동하는 방식을 연구하기 위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어떤 부족을 찾았습니다. 그 부족의 어린아이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한 가지 게임을 제안했습니다. 바구니에다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탕, 초콜릿 뭐 이런 것들을 잔뜩 담아서 나무 위에 매달아놓고 저쪽에 있는 나무를 가서 맨 먼저 돌아오는 아이에게 이 바구니 전체를 주겠다. 이른바 선착순 게임입니다. 호각을 풀었습니다. 인류학자 생각에 아이들이 길을 쓰고 서로 이기려고 아웅다웅하면서 달려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아이들이 전혀 그러질 않아요. 아이들이 곧바로 우분투, 우분투 하면서 서로서로 손을 잡고 함께 춤을 추면서 다 같이 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했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희들이 혼자서 가서 열심히 돌아오면 이 바구니를 통째로 차지할 수 있고 사탕과 초콜릿을 다 그냥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뛰지 않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시 우분투, 우분투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아이가 나와서 하는 말이 1등을 하면 바구니를 다 차지할 수 있지만 그러면 1등하지 못한 아이들이 너무 슬퍼지잖아요. 나 하나가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이 불행하면 그게 무슨 행복이에요. 인류학자가 깜짝 놀랐다는 거죠. 이게 아프리카 반투라고 하는 그 언어가 있는데 그 반투어에서 나온 우분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분투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적인 뜻은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존, 나의 삶의 목표를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에 두는 거예요. 근데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거는 그냥 속담으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삶의 하나의 철학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대다수가 흑인 나라이지만 소수의 백인들이 이주해서 정권을 장악하고 다수의 흑인들을 아주 강력한 인종차별 정책을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책입니다. 아파르트헤이트라고. 그 인종차별 정책을 시행하면서 지배했던 아주 비민주적인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항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중에 저항하다가 27년간 감옥 생활을 했던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이 저항운동의 열기를 입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는 지난 시기에 우리가 차별받았던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 하면서 과거사 화해위원회인가 뭔가를 만들어요. 진실과 화해위원회. 그리고는 거기 위원장을 누구를 시키냐 하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성공회를 책임지는 주교 데스몬드 투투라고 하는 분을 위원장으로 선임합니다. 이분들이 다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데스몬드 투투 주교가 그 제안을 바꾸어서 내건 유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나는 이 원칙 있어야 이 위원장직을 한다. 무슨 원칙을 내걸었냐 하면 사과 없이 사죄 없이 용서 없고 용서 없이 미래 없다. 누구나 잘못한 사람은 다 자기 죄를 고백해라. 그리고 고백한 죄는 우리가 민족의 이름으로 다 용서를 하자. 이거 없이 보복하고
그러고 하면 우리는 미래 없이 또다시 보복의 악순환을 겪게 될 거다. 그래서 어쨌든 이 원칙을 잘 지킨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과거의 잘못을 철저하게 청산하면서, 그러나 누구도 보복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었던 세계적인 모범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큐에서 보셨다시피 우리 민족도 우분투 정신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민족에도 지지 않는 그런 민족 같습니다. 도대체 독립이라는 게 뭐라고? 지금 사탕수수 밭에서 40도가 넘는 그 열대야에서 열사병이 걸리고 막 이런 지경인데도 그렇게 힘겹게 버는 돈을 걷어서 독립자금을 보내는 거예요. 포로 수용소에 잡혀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하는 생각이 가득할 텐데 거기서도 민족 독립을 꿈꾸며 군인으로 자원해서 훈련을 받고 그래요.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군사 훈련을 받아요. 비밀 훈련을 받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 왜 그렇게 헌신했을까? 바로 네가 있기에 내가 있고 우리 민족이 있기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우분투 정신이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오늘 우리가 새 시대에 새 교회의 새 사명을 꿈꾸고 코로나 이후에 정말로 교회가 이런저런 비난도 받고 억울한 모함도 받고 이러고 있는 시대에 저는 이 우분투 정신, 이것이 다시 한번 우리 민족도 살리고 우리 교회도 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신이라, 그렇게 해서 우리 새신교회가 이 우분투 정신에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확장해가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소망을 합니다. 우분투의 핵심은 연결입니다. 나만 잘 살면 그게 무슨 행복이냐고, 나만 복을 받으면 그게 무슨 진짜 행복이냐고, 복받지 못하는 다른 사람의 행복은 어떡하겠냐고 하는 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상대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상대를 위한 사랑을 펼치는 것을 내 삶의 기본으로 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기본 정신과 너무나도 일맥상통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의 다른 별명은 은사 공동체입니다. 은사 네트워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선물, 카리스마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선물입니다. 누구에게나 은사를 주셨어요. 다 은사가 있습니다. 이런 훌륭하신 찬양의 은사, 또 뭐 섬기는 은사, 컴퓨터를 편집하는 은사, 뭐 안내하고 즐겁게 사람들을 맞아주는 은사, 별 은사가 다 있습니다. 사람마다 갖고 있는 은사가 다 달라요. 성경은 그래서 각양 은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양한 은사가 존재해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은사가 없어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은사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지, 그건 놀라운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은사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는, 연결되는, 이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세상에서는 어떤지 몰라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실업자가 없어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은사로 하나님에게 봉사하고 성도들에게 봉사하고 성도들에게 행복을 끼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은사 공동체로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의 출신 성분이 어떠하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 이 안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명심하면서, 그렇게 지금은 우리가 허약하고 또는 부족함도 많고 또 이런저런 결점도 있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의 완전한 교회로 성장하고 또 부흥할 거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예수 안에서 함께 행복한 새신교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새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새 사명이 있을 텐데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행복한 교회, 나아가서 우리 교인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새신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주민들도 행복한 교회, 새신교회를 출입할 수 있어서 행복한 교회, 그래서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변화시켜가는 그러한 복된 새신교회가 만들어지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36년 괴로웠던 식민 생활을 청산케 하시고 민족의 광복과 해방을 허락하신 이 귀한 날에 온 교우 영성 수련회로 모여서 새 시대, 새 교회, 새 사명을 주제로 새로운 출발을 모색하고 또 기대하고 다짐하는 우리들에게 귀한 기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는 어떠했든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가족이 되었고 이제 구원받은 감격을 우리와 더불어 나누며 온 세상에 전파하는 귀하고 복된 은사 공동체로 아름답게 자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영성수련회 진행되는 모든 순서순서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큰 은혜 받고 큰 변화 있는 귀한 집회, 귀한 주일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